3장 19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이렇게 목소리가 작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갈렙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꿈꾸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룻과 같은 아내를 만나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낳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이렇게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의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의 그 일화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주례 가운데 나온 일화가 너무 인상 깊어서 설교의 서두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부친께서는 최근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이 정원을 가꾸는 일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정원을 가꾸시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을 가끔 뵈러 갈 때마다 이 정원에 온갖 꽃들과 잘 다듬어진 그 나무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아들인 목사님께서도 너무나 감동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정원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원로 목사님이신지 아버님께서 이제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예쁘지? 정원 예쁘지? 그래, 정말로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데 아주 조금만 신경을 덜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정원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더라고. 마치 목회와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이제 가정이 정원과 이제 목회가 정원과 같다라는 이 목사님의 그 아버님의 말씀이 본인에게는 정원이 가정과 같다라는 이렇게 소리로 들리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만 조금만 긴장을 놓치고 게으름에 빠지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정원처럼 우리 가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살림이 전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쓸고 닦고 열심히 치워도 이렇게 집안이 별로 깨끗한 것 같지 않은데 조금만 여러분 안 치우고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청소 뒤늦게 하면 이렇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도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원과 같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중요한 가정 공동체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바로 그 가정. 네, 여러분 이 가정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가정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정원을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고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니까 행복했겠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풍성한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갖고 또 하와를 사랑하니 그 가정 공동체는 정말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죠? 존경하게 되죠. 얼마나 하와가 아담을 존경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체적으로는요, 뭐 제 생각이긴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남자,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아담과 하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요. 거의 제 생각에는 아담이 거의 정신이 나갔을 정도로 정말 그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신혼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복과 충만함이 그 에덴 동산의 가정에 넘쳐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을 마귀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더욱더 싫어하죠. 왜냐하면요,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태어나고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하는 찬양받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찬양과 영광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저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요 그 가정을 파괴하고 해치고 싶어하는 게 다 그 마귀의 뭐 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 가운데 자꾸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이 무참하게 희생되는 것을요 단순히 사회현상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이 마귀들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쓰는지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가정이 다 마귀의 괴계로 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그 태초에 가장 아름다웠던 가정을 파괴하는가? 아담과 하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아닙니다. 마귀는요 먼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동산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아담, 바로 그 가정의 머리인 아담에게 죄를 묻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들춰냈을 때 아담이 했던 말,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막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처음에 하와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나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존재가 내 앞에 올 수 있었을까? 기쁨과 환호 가운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아담의 고백이요. 이제는 그 여자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듯한 여자로 호칭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깨뜨리죠.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이라는 정원을 예쁘게 가꾸라고 가정의 정원사로서 만든 이제 세운 우리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자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그 가정이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 여러분 우리 목소리 좀 적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여기 있는 모든 갈렙 공동체 지체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 어떻게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서입니다. 네, 당시에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요, 예전에는 굉장히 무역 도시로서 굉장히 번창했었는데 그 바울 당시에는 쇠퇴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 이주민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이렇게 종교와 문화가 뒤섞여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개척된 골로새 지역에 개척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고 이단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런데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골로새서에 적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그 사람의 미혼이어도 건강한 조언을 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어도 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건강한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가정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골로새 말씀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그 앞에 나옵니다. 3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내에게 한 말씀이 아닌 남편에게 한 말씀부터 먼저 보게 된 이유는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남편이 될 우리 형제님들, 가정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아내와 함께 책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남편이 되는 모든 여러분, 가정의 책임자는 남편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상의 모든 문제에 책임자는 바로 남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고 통솔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결혼식 때 주례 말씀으로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단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갈렙 공동체의 형제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실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인격체를 좋아하는 마음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 너무 멋있죠? 인격체를 좋아하는 마음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 그리고 그 뜻 더 밑에 또 찾아보면요, 바로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
그 바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네. 저는 여러분, 아내의 몸과 마음을 남편들이 섬세하게 사랑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내의 몸과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고 섬세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성경에 바로 그 보아스란 인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즘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희 딸은 7살입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저는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보아스는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이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보아스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사전에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룻이 이제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를 봉양하고 그리고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왔을 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그녀에게 대했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외국인 여성 노동자였다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룻기 2장에서 이 룻을 보자마자 보아스가 뭐라고 호칭했는가? 내 딸이여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전 막 이 말씀 보면 약간 눈물 나려고 그래요.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밭에 가서 이삽 줍지 마시오. 그럼 멀리 가지도 말고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그 물을 마셔도 되고, 그리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해뒀어.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일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진짜 보아스의 이 대사가 진짜 압권이에요. 진짜 압권이에요. 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자매님들, 이런 대사를 읊는 남편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 대사를 읊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받아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폐가 망신 상태에서 연명하려고 온, 그리고 그 정말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룻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받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온 그 가련한 여인에게 최고의 호칭을, 최고의 격려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멋진 남자가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전 여러분, 이런 보아스를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룻이 다른 이삭 줍는 곳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핍박받았겠죠. 물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그리고 거친 남성들 때문에 추행을 당하고 마음의 깊은 시름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그런 룻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러 왔다라는 말로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룻이 얼마나 그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의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알게 된 게 있어요. 살림은 남편이 잘한다, 아내가 잘한다, 남편이 잘한다. 왜요?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좀 더 세거든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 하면서 이렇게 직장 갔다 온 아내의 모습 보면 파김치예요. 본인은 뭐 청소하고 빨래도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소에 거의 못하더라고요. 주말에는 토요일날 12시, 1시까지 잠을 자야 이렇게 체력이 돌아오고요. 자, 그런데 그런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무장갑 먼저 끼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빨래 먼저 돌려주고 화장실 청소 먼저 해주고, 이것이 바로 남편이 먼저 해줘야 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피곤한가? 나도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안 들면 거짓말이죠. 저도 들어요. 저도 종종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아, 아내로서 얼마나 바깥 일이 힘들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나를 살게 하시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치우고 정말로 가정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 유튜브로 제 아내가 가끔 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내가 저보다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대를 보면요, 한 몇 달 지나면 화장대인지 저게 서류함인지 잘 구분이 안 잘 정도로 화장대는 본인은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책과 서류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가요. 근데 왠지 좀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괜찮아. 당신 정리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대신 당신은 가정 살림을 돌보고 경제적인 계획을 잘 세우잖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당신의 갈 길을 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약간 흐뭇해하면서 또 본인 할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적인 제 결혼사의 삶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내와 그리고 아내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형제 여러분, 나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더 많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여기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한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귀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해 주는 모습을 통해 아내들은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골로새서 말씀에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화나게 만들거나 괴로움을 덮어서 비탄에 빠지게 하는 행동, 이것이 여러분 괴롭힌다라는 그 뜻입니다. 화나게 만들고 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 우리 갈렙의 형제님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특별히 아내의 몸을 사랑함으로 결단코 폭력 행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손찌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을 정말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가증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아내에 대한 폭력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형제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식 올렸고 그리고 교회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의외로 교회의 믿음의 남편으로 인해서 맞고 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와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오른손으로 내 뺨을 때리는데 저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어떨까요? 가증스럽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엄마 그리고 나를 때리는 아빠가 저 손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 절대 못 믿어요. 교회 떠나버리죠. 저런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아내의 몸을 사랑하는 분들은 절대 아내의 몸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내의 영혼을 괴롭게 하거나 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고 비탄에 빠지게 한 남편으로 한 사례로 저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나발이라는 인물을 들고 싶습니다.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었죠.
그때 여러분 아, 이 나발이라는 사람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렇게 1,000마리 염소와 3,000마리 양을 소유했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들판에서 기를 때 당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과 그의 종들이 지켜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의 털을 밀 때쯤에 좀 그렇게 피난 다니는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나발에게 요청했는데 나발이 정말로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인격모독을 하죠. 너무나 화가 난 다윗이 그 나발에 속한 모든 가정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려고 갈 때 아비가일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제발 우리 가정을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남편의 이름 뜻이 바보입니다. 그 바보 같은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여정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해서 간신히 정말 그 칼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죽음이 가정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나발은 무엇을 했는가? 아비가일이 간신히 다윗의 사륙을 맞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나발은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 술을 먹고 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 모습을 보는 아비가일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말이죠. 근데 왜 아비가일이 그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술에 취해서 저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는 당시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기도 좀 버거웠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 못한 것은 평소에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모든 행위가 바로 아비가일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해도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그게 여겼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술에 깬 이후에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나발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내들은요 언어로서 그 영혼과 마음을 드러내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잘 들어주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의 그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나는 묵뚝뚝한 경상도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금이 가는 남편의 외도 그리고 남편의 발언 정말로 아내의 마음을 비탄에 빠지게 합니다. 혹시 결혼하셔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을 할지언정 여러분 이혼하자는 얘기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그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됐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아세요?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부정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 말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분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바로 불륜이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 가운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영혼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하나님께 서 있으면 우린 넉넉하게 이 가정을 잘 지켜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편들에게는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뭐죠? 네, 목숨 버리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지만 남편들에게는 목숨을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정말로 무섭고 단호한 말씀으로 이렇게 남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후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이후에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끊임없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번뜩번뜩 내가 지금 아내에게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있진 않나? 할 정도로 결혼 관계에서 무뎌진 삶을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한번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 아내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모든 청년들, 결혼을 하게 될 남편이 될 여러분들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십시오.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정을 이루시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은 최고의 행복과 또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죄가 틈타면 지옥보다도 어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갈렙의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메시지 갖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